네, 2024 문경 찻사발 축제 그 마지막 무대는 가수 박서진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이신 박서진 씨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돼지를 구워 먹고 왔더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 곡으로 송혜 선생님의 나팔꽃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하는데 박서진의 노래 중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노래 지나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지마 노래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더더욱 많이 사랑해 주셔야지 노래가 더더욱 승승장구하고 박서진도 더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경은 올 때마다 아름다운 도시고 올 때마다 새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산림남 촬영에서 문경을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경이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곧 방송될 내용이지만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림남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9시 15분 집에 가시면 산림남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사사바 축제 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하지만 그리고 지금 햇빛을 맞으며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클럽 여러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인사 꼭 하시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다음 진아야 다음으로 밀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헛사랑네입니다. 진아야 다음으로 많은 사랑 주시면서 헛사랑네도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사랑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비록 손을 다쳐서 장군을 모셨지만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2024 공격 첫사발 축제